뭐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. 계획표는 필요 없습니다. 이거는 몸에 익어야 돼요. 그래서 습관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서 입안 헹구고 물 한 잔 마시고 세수할 때 얼굴 림프절 마사지하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운동하고 식사하고 식후 30분 산책하고 청소하고 동네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저녁 운동도 한번 하고 샤워하고 감사일기 쓰기. 이게 이제 저의 일관데 다는 못합니다. 그래서 기억할 때 시간 될 때 조금씩 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을 자고 하고 나면 입안에 세균이 많대요. 그래서 바로 물을 드시면 안 된다. 그래서 물을 한 잔 마시기 전에 이제 가글을 하셔도 되고 양치를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칫솔에 치약을 안 묻히고 양치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셔요. 근데 예전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. 나 찬물 먹어야 돼? 뜨거운 물 먹어야 돼?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도 엄청 찾아봤는데 미지근한 물이 좋다. 그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면 공복시 장을 좀 움직여주거든요.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장을 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공복시 약 드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아마. 예, 그래서 뭐 칼슘 약 드시는 분도 있고 예, 속 쓰린 거 드시는 것도 있고 우리 익사조미 또 공복시에 드셔야 돼서 그때 이제 드셔야 되는 약 있으면 이제 드시는 게 좋죠. 예, 그 다음에 세수를 이건 좀 저녁 세수할 때 해야 돼요.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몸에 림프절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독소를 쫙 몰아서 내보내주거든요. 그래서 목 뒤에 있고 목에 있어요. 그래서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세수할 때 림프절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동그랗게 얼마큼 해주냐? 내 나이만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오래 해주셔야 돼. 그리고 맨손으로 하면 빨개져요. 그래서 비누칠하고 해야 돼요. 마사지. 그래서 내 마음은 28 청춘이다. 그래서 18번 하시면 안 돼요. 학년에 맞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게 다른 데 마사지 가서 마사지 받을 필요가 없어요. 요거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UV 자외선 차단 크림이에요. 이게 한번 기미가 끼면 이거 이제 없애는데 10번 패키지 끊으면 100만 원 넘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의 비용을 뭘 산다? 자외선 차단 크림을 사는 거예요. 여기 이제 오빠들 중에서 아, 나 남자인데 나는 그런 거 안 바른다? 이러신 분도 있으신데 바르셔야 돼. 피부가 달라져요. 그래서 꼭 내가 다른 건 안 바르더라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 되고 저도 저희 신랑한테 계속 생일 선물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주고 있어요. 그게 이제 돈이 세이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자외선 차단제 서로 바르시고 건강하게 내가 병은 들었지만 나는 나야. 나는 건강하게 지낼 거야. 이렇게 지내셔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명상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덜 깼을 때 하시면 다시 잠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명상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 마음이 나는 슬프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약간 이상해. 뒤가 구려가 불안하고 안 좋고 이런 날이 있어요. 예, 그래서 그런 날이 있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내가 혹시 불안한 건 아닌지 내가 어디 좀 아픈 건 아닌지 이러면서 내 마음 상태도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명상하고 내 마음 괜찮은지 제 마음은 오늘 괜찮아요. 근데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운동은 매일 꾸준히 하셔야 돼요. 사실은 저는 막 이렇게 꾸준히 계속하는 거 진짜 못해요. 근데 저희 이제 민창기 교수님 정말 꾸준하세요. 한나가 맞다 그러면 계속 하세요.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아 나도 좀 본받아야겠다. 그래서 요새 하는 게 하루에 아침에 10분 운동하는 거예요. 내가 맨손 운동을 5개를 정해놓고 100개씩 하면 딱 10분 걸려요. 그래서 아침에 제가 출근해서 딱 10분 하거든요. 거기에는 이제 고강도 운동인 스쿼트도 100개 들어가요. 근데 그거를 하나 둘 셋 해서 100까지 세우려면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마련했는데 뭐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이렇게 하면 그게 딱 10번이에요. 그래서 무궁화 꽃을 10번을 피우면 100개예요. 그래서 스쿼트 할 때도 무궁화 꽃 10번. 그 다음에 제가 등살이 많거든요. 그래서 별거 트위스트 같은 거 하거든요. 그것도 무궁화꽃 100번 이렇게 해서 내가 취약한 거 그 다음에 되게 막 쉬운 그 운동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여기 운동 선생님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다리 뒤꿈치 올리는 거 이거 꼭 하셔야 돼요. 아침에 무궁화꽃 10번 저녁에 무궁화꽃 10번 이거 꼭 하셔야지 다리 종아리 근육이
잡아줘요. 그래서 부종 같은 게 많이 안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꼭 하시면 되고, 그거는 뭐 이제 뭐 서서 설거지 할 때 하셔도 되고, 그죠? 차 기다릴 때 하셔도 되고. 그래서 저도 그거는 꼭 안 입고 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신다면 오전에 하는 게 좋대요. 오후에 하면 잠을 또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, 내가 고강도 운동을 정했다, 내가 뭐 가벼운 1kg, 우리 무거운 거 못 들잖아요, 뼈가 안 좋아서. 그래서 가벼운 1kg라도 들겠다, 그러면 좀 오전 중에 하시는 게 좋겠다. 그랬고, 식사는 뭘 잘 먹어야 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, 사실 어떤 분은 끼니를 거르는 분도 있어요. 그러니까 물에 누룽지 말아서 김치랑 막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천차만별인데 끼니를 거르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근데 음식을 막 소고기 이런 거 안 드셔도 되고, 그 단백에 속하는 또 다른 물질 있잖아요. 뭐 많이 권해주시는 게 두부도 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육고기 같은 거, 돼지고기 뭐 그런 것도 다 괜찮거든요. 그런 거 하면 그것도 뭐 힘든데, 그러면 계란 후라이라도 해서 드시는 거죠. 그게 단백질을 보충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. 그런데 간혹 너무 부작용 때문에 못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영양 수액이라도 맞는 것 좋고, 못 드시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. 최근에 설염 때문에 못 드시는 분 있었어요. 그래서 설염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균이 아니면 설염이 저절로 치료될 때까지 참는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마취 가글을 교수님이 주셔서 그 위에 좀 식사를 하시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식욕 촉진제, 식욕이 없을 때 그런 거 교수님 주세요 해서 한번 응용해 보시면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덱사메타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. 덱사메타손을 드시면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30분은 나는 힘들어, 그럼 단 10분이라도 동네 한 바퀴, 어려우면 식탁에서 거실 왔다 갔다 10번 이렇게도 하시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항상 습관을 가지고 그거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밥 먹으면 여기 병원 한 바퀴 돌려고 하고 있어요. 바쁠 때는 아니어도. 그래서 그게 혈당을 낮추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. 청소는 제가 식구들이 있을 때는 식구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내가 자고 난 이불은 내가 정리를 하고, 그 다음에 바닥은 매일 좀 청소하시는 게 좋은데, 예전에는 희석된 낙스로 하세요.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물걸레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진공청소기는 가능한 한 안 쓰는 게 좋은 게, 먼지가 많이 나와서 조금 감염내과 교수님이 조금 안 쓰는 게 좋겠다 하셨으니까 정전기포 그런 걸로 쓰시고, 그래도 너무 넓어서 진공청소기 써야 된다 그럼 쓰시고, 환기를 좀 하시면 좋겠고, 내가 청소할 때는 먼지가 있으니까 마스크나 글러브 같은 거 써서 감염이나 이런 걸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막아주시면 되고, 이거는 재발이랑 상관없고 항암 치료를 계속 하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니까요, 감염을 막는 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, 독서는 운동은 몸이 건강해지는 거고 독서는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래요. 그래서 내가 몸이 불편해서 뭐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어디 신나게 다닌 사람들이 다 책을 써요. 그래서 도서관에 가셔서 영혼도 건강하게 책을 많이 읽으시고, 아이고 이 젊은이는 이렇게 사는구만, 이렇게 간접 경험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저녁에 주무실 때, 이제 우리가 이제 익사조밉, 레날리도 이런 거 쓰면 피부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. 그러니까 샤워를 하루에 한번 하실 때 이제 피부 상태, 그 다음에 종양을 가끔 형성하는 애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종양이 있으면 더 커졌는지 줄었는지 확인해야 되고, 질환이 또 재발할 때 종양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꼭 확인하시고, 또 림프절도, 몸에 있는 림프절도 마사지 해주시고요.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, 그 다음에 말초 신경병증이 있을 때 땀을 막 흘릴 수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속옷을 빨리 갈아입고 게 안 걸리게 조심하시는 게 최고다. 제가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감사와 일기 쓰기와 기도. 내가 오늘 살았는데 내가 오늘 잘 살았나?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래서 어떤 이제 공지영 소설가는 뭐 너무 감사할 게 없었대요. 그래서 감사한 걸 뭘 썼냐면, 내가 어저께 잘 자고 일어난 거, 그거를 감사일기로 쓰셨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감사일기 막 생각해서 쓰시고, 아예 없으면 그냥 쓰지 마시고요. 예, 종교가 있으면 기도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나머지 몇 개 있지만 이제 10분에 이제 알람이 됐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의 좋은 강의도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여기 오셔서 나 너무 잘했다 스스로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